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FC 하이덴하임 간의 2023-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FC 하이덴하임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2에서 19승 10무 5패로 리그 우승을 차지, 올 시즌 새롭게 1부 리그로 승격한 승격팀으로서 1부 리그에서는 현재까지 3승 1무 6패로 상당히 고전을 펼치고 있는 팀인 만큼 알리안차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거의 뭐 절대적인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다이 우파메카노, 김민재, 세르지 그나브리, 해리 케인, 르로이 사네, 부나사르, 토마스 뮬러, 콘라드 라이머, 누사이르 마주라위, 알렉산더르 파블로비치까지 확실히 워낙에 약체팀을 상대로 한 경기인 만큼 상당수의 로테이션이 가동되어 백업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고, 반면 현재 부상 이슈가 있는 김민재 선수와 다이 우파메카노 선수는 백업 수비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님에도, 그리고 약체팀을 상대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발 센터백 듀오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승격팀을 상대하는 경기인 만큼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볼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완전히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이 73-27, 슈팅 숫자도 9-3으로 거의 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토트넘 핫스퍼의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빠졌듯이 팀 공격 작업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자말 무시알라 선수가 전력에서 이탈을 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상대 박스 근처에 도달해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고, 결국 전반전 14분 르로이 사네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해리 케인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터닝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선제골을, 그리고 전반전 막판 또다시 르로이 자네 선수의 코너킥을 강력한 헤더로 마무리 지으면서 해리 케인 선수는 분데스리가 이적 후 11경기에서 17골을 장렬시키는 정말 미친 활약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전반전 2-0 리드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67분 에릭 막심 추포모팅 선수가 정말 치명적인 턴오버로 역습을 허용하면서 클라인 디엔스트 선수에게 만회골을 허용, 2-1의 다소 불안한 스코어로 경기가 전개되었는데, 이어서 70분 김민재 선수의 치명적인 패스미스에 이은 베스트 선수의 두 번째 골이 터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하이덴하임이라는 약체팀을 상대로 홈에서 비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바로 2분 뒤인 72분 하파엘 게헤이루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 흘러나온 볼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터뜨렸고, 그리고 앞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추포모팅 선수까지 득점을 터뜨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다소 버거웠지만 4-2라는 대량 득점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사실 올 시즌 20경기 가까이 연속으로 선발 출전을 하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한 경기였고, 지난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 스프린트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실점을 내주는 장면도 나왔지만,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력적으로 상당히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특유의 빠른 스프린트를 통해 하이덴하임이 공격 전개를 해올 때마다 중요한 차단으로 상대의 찬스를 무산시켰고, 요즘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상대의 볼을 차단해 전진하는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놀라운 피지컬적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실점의 빌미를 허용하면서 잘하고 있던 경기를 다소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고, 10회가 넘는 리커버리와 그 외 엄청난 수비 스태트를 기록하는 전체적으로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실점의 빌미로 인해 평점 6점대의 좋지 못한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FC 바이에른 뮌헨과 FC 하이덴하임 간의 분데스리가 경기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해리 케인은 분데스리가 11경기 만에 17골을 기록했다. 아직 11월인데 해리 케인이 골을 넣을 때마다 얼마나 쉬워 보이는지 비현실적이다. 말이 필요가 없다. 해리 케인은 사람인가? 해리 케인과 같은 이적 성과를 거둔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 별다른 적응이나 휴식 없이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그대로 이어갈 뿐이다. 좋은 전반전. 하지만 그나브리가 경기력 측면에서 팀에 적응하려면 몇 분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한 최고의 공격수다. 경기, 수비, 그리고 빌드업에 완벽하게 참여했고 많은 골을 넣었다. 탄탄한 전반전 경기력이었다. 큰 실수는 없고 상대가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웠다. 분명 공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 조금 더 있는데 몇 골만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김민재의 패싱은 정말 형편없다. 이번 시즌에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발생했다. 다시 분별력을 갖고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코치를 찾았으면 좋겠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해리 케인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투헬을 해고해줘. 진짜로 그는 나겔스만보다 더 못하는데 팀에 남았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등등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당연히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해리 케인 선수에 대해 엄청난 극찬의 메시지를 보냈고, 사실 경기 내용 자체가 그리 깔끔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와 토마스 투헬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이번 경기는 워낙 활약이 좋았었기 때문에 실점 하나만으로 퇴색된 정말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김민재 선수로서는 패스미스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음료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